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또 안녕TV 인사이트TV 대박경선TV 화면이 꽉 찼습니다. 아주 귀중한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안녕TV에서 그동안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던 우리 구자필 박사님. 보령서천에서 경선에서 패배하고야 모시게 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다 후보들 많은데 패배하고 온 네. 첫 사례고요. 또 컷오프 대신 서름으로 오신 첫 사례 박영기 노무사님도 있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하고 싶습니다. 아, 저분의 꿈은 경선에서 치는 거랍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이고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 대박영선TV 벌써 3,000명 돌파했고요. 오늘 또 국회에서 우리 임세은 소장이랑 박영선 평론가님이랑 강두권이랑 기자회견한 것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영선 평론가님까지. 박영선 평론가님은 민주당 비례 출사표를 던졌는데 서울의 서울에서만 무려 17만 명이 넘게 시청해서 최고의 화제입니다. 다른 비례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쫄아있는 상태다. 긴장하다. 아, 다들 좋은 분들이지만. 일단은 박영기, 박영선, 기원재야. 박영기 노무사님, 박영선 평론가님. 우리 구자필 박사님, 네. 안진걸 소장이니까 안구정화. 안구정화. 안구정화 해드릴게요. 제발을 약간 날이 더웠어요. 눈 베렸어, 눈 베렸어. 나이도 벗었습니다. 안구정화 해드리려고요. 세수도 했어요. 안구정화 하려고 머리를 못 감았네요. 못 깎았네요. 나는 좀 환해졌어. 그러니까 안구정화 괜찮아. 자, 오늘 주제는 구자필 박사님입니다. 지자마자 경선에 지자마자 승복하고 바로 나서요 후보 보름수진 나서요 후보. 온TV에서 돕겠다 해서 화제가 되신 분이죠. 바로 민주당이나 야당 진보세력이 이런 대승적인 승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모두가 단결하고 뭉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삐져있고 막 온팀 안 한다 그러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 선거가 500표 차로도 질 수가 있는데 옛날에 문학진 전 후보는 3표 차로 지고 허인의 전 후보님은 12표 차로 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구자필 박사님도 네. 쭉 소개를 한번 하시죠, 이제. 예.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보령서천에서 오늘 기자 타고 왔고요. 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기도 왔는데, 아, 여기까지 오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 참여하면서 우리 보령서천의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전국에서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얻은 것을 이번 본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자 이런 그 기조를 가지고 경선 결과 나오는 그날 그 순간 한 10분인가 아니 30분 후에 우리 나서열 후보님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팀 정신 얘기했듯이 바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바로 피켓을 들고 있는데 또 후보님이 또 그날 뭐 우연히 그 저 하는 대로 오셔가지고 경선 네 열심히 했으니까 본선에서 우리 원팀 하자 그래가지고 우연히 사진 찍혔어요. 두 분이 같이 사진 찍었죠. 네, 그래서 거리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걸 또 많이 알려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뭐 인터넷이나 뭐 SNS로 널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민주당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계신 나서열을 응원했던 지지자분들도 구자필을 응원했던 우리 지지자분들 다 너무 좋다. 이번에 이길 것 같다.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함께 또 경선에 참여했던 우리 신현성 후보님 지지자분들도 어쨌든 박수를 치자. 그래서 원팀으로 꼭 승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훌륭하시네요. 벌써 제이님께서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우승천사님, 사랑디에니벨님, 축복사라님, 오케님께서는 슈퍼챗도 쏴주시면서 민주당 이긴다. 안진걸 네. 박영선 구자필 이긴다. 구자필은 졌어요? 예. 길게 보고. 구자필은 짐으로서 이긴 거죠. 아, 또 이길 계획. 큰 정치인 오늘 제목부터가
경선 패배 고통 속에서도 나술당선 선생님 앞장서는 구자피 이게 네. 큰 정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원래 제목만 공간이 돼서 이게 큰 정치 진 큰 인물. 큰 인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얼굴도 크고. 아 얼굴이 크진 않아. 얼굴은 좀 길어. 네. 우리 김명선님 모두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채 양명주 입틀마 폰졸도 잊지 맙시다. 화이팅. 맞아. 이채 양명주 입틀마 하는데 폰졸도가 제가 뭔지 항상 헷갈렸는데 뭐 어떤 풍자였죠 폰졸도가? 폰졸도? 이게 이 폰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이거 아닌가? 사나우의 폰을 빼들었죠. 폰 강탈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절도라니까 착한 거 같아. 사나우보의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출퇴근 시간 늦는 거 그걸 뺏어갔어요. 연행하고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지. 그다음에 폰 비밀번호 안가 비번 안가 놓았습니다. 이채 양명주 입틀마 폰 강탈 비번 안가 뭐 이렇게 잊지 맙시다. 특고주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특수활동비 110억, 윤석열 한동훈 어디다 썼냐 이 나쁜 놈들아, 고발 사주 주범 니놈 두놈,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잊지 말자. 우리 그다음에 제이님께서 용해인 의원님이 아무튼간 저기 비례 앞순번호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알아채 주셨는데 뭐 이런 지역도 받으셔야죠. 하지만 아마 기본소득당이 그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기본소득당 자리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사회적 경제 기본소득 운동본부하는 민간인한테 양보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역구 나오시진 않나요? 지역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네. 아마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는 용해인 대표가 나가는 곳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곳이다. 되는 곳은 굳이 지역에 아니라 비례를 도출한 거라고 있으니까 그런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가 유일한 얼굴인데 그분이 15번이나 20번을 하고 만약에 날아가면 당의 이제 원내 외 정당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2님의 이제 지적은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런 사정들도 있으니 좀 우리가 너그럽게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엉뚱아 님도 오시고 많이들 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구자필 박사님 경선에서 패배자 온팀 되신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컷오프 경선조차 기회를 못 얻고 서럽게 컷오프 당하는 박영기 농사님 비례대표 정말 힘차게 활기차게 도전하고 있는 대박영선 박영선 평론가님 이렇게 세 분. 자 이제 구자필 박사님 있고 이제 박영선 평론가님 인사 차례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 목요일날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제가 제 인생에 살아온 걸어온 길에 함께해 주셨던 KBS 노동조합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안진골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근무했던 또 우리 공항공사 노동조합 그리고 언론 시국회의 선배님들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또 청년당원도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좀 감회가 컸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고자 하는 민주당을 지키고자 하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서울에서 우리에서 17만 명이나 봐주셨고 응원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름덕을 본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름덕으로 박영선 왜 그분이 다시 출마하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예, 와서 보시고 거의 끝까지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가족 고모 삼촌 이런 분도 제가 이런 정치활동 하는 것까지는 몰랐던 분들도 야, 너 나온 거 맞냐? 이러면서 전화 주시고. 아, 친척들이? 네네네. 우리 고모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설명을 못, 네.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목사님들도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왜 조국신당으로 안 가고.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안 가고 왜 하필 민주당이었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저는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자체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자체의 비례를 뽑는 이 경쟁에 저는 예,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 속에서 좀 검증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사실은 제가 25년 살았는데 언론 노조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보좌관으로 그 국정원 삼성 X파일 안기부 X파일의 진상규명의 실체를 밝히게 노력했고 또 진선미 의원과 국정원 댓글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왔던 그리고 또 한편 보이지 않았던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왔던 삶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8년 10년에 거친 입법투쟁들을 현장에서부터 계속 같이 해왔고 그리고 또 몰래카메라라고 7년 전만 해도 사실은 풀버전 농담으로 던졌던 몰래 영상 몰캅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호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 만에 범죄라는 걸 다 인식하게 됐잖아요. 전국민이 함부로 누군가의 뭐 아, 신체를 사생활의 영상을 퍼뜨리거나 가지고 있으면 큰 범죄가 된다. 그렇지. 그리고 그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이건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생활 보호이기도 하고 가장 내밀한 개인의 인격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영혼에 대한 테러인데 그게 범죄다.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법 과정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양형이 너무 그냥 아주 간단한 걸로 과태료로 처분받고 기소도 안 되고 그래요. 뭐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몰카 범죄가 몰카가 아니라 불법 촬영 범죄 용어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과정으로 어쨌든 싸워봤고 이겨봤고 실력이 있는 그런 보좌관이니 저는 여의도에서 또 민주당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왼쪽 편대를 좀 책임지겠다. 민주당 안에서 검찰 독재와 싸우며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에 전면 나서서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유.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훌륭하시네. 네. 민주당 후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요. 넘쳐나죠. 넘쳐.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진글 TV 대박 영선 TV 박영기 TV 네.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작지만 강한 TV 다섯 개 연합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부자필 TV는 생방이 아직 안 된대요. 유튜브가 안 그래서 부자필 TV 구독 좋아요. 박영기 TV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 박영기 TV 부자필 TV 치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자필 TV는 보니까 극대한 그 보령 어르신, 극대한 그 94세 어르신 이분 쇼츠 엄청 돌았잖아요. 그 부자필 TV가 제일 먼저 찍었답니다. 그래서 부자필 TV 가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셨네요. 그렇죠? 그 영상이 있는데 온 영상이 여기 있네요. 네. 쇼츠에 돌았던. 사실 제가 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본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본선에 들어가서 우리 보령서천의 민주당 후보 나소열 후보님을 더 응원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하려고 예. 그러니까 꼭 좀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예. 아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자필 TV를 지금 텅디 PD님과 제가 여기저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명선님께서 아예 부자필호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제 의원이 되시라고 앞으로. 아, 네. 어디 동네 아니요? 용영숙님께서 저 성남시 상대원. 강영동사님 네. 그 도전한 지금이에요. 아니요. 성남구입니다. 지금 경선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수진 의원님께 한번 보냈어요. 아이고. 그래서 화이팅. 땡땡땡 아니, 아웃. 저희는 네거티브를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경선 중인데. 경선 중이니까. 아무튼 이수진 의원님을 찍었다. 이런 포지티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비판 안 합니다. 저희는 오로지 포지티브만 한다. 경선 중입니다. 신기하님께서 조작 뜨끔 했죠. 다시 뽑아야 한다. 검찰 다시 뽑지 말죠. 뭘 다시 뽑습니까? 검찰 없어도 돼요. 경찰이 기소하면 어때요? 경찰 사안에 기소청 따로 둬가지고. 기소청을 따로 검찰 해체하고요. 검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해체하고 기소청을 별도로 두면 됩니다. 헌법에서 검찰이 없어요. 검사가 두고 나오는데 영장 청구한다는 거 기소한다는 그러니까. 것만 그것을 경찰청 산하에 검사들 기소 검사를 배치하면 기소 검사실을 두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럼 헌법도 위반이 안 되는 그럼, 거예요. 네. 그냥 검찰청이 없어요 헌법에. 네, 네, 네. 검사가 딱 두 번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을 네. 폐지하면 돼. 아 폐지하면 돼요. 네, 그냥 폐지만. 정부조직법 네. 개편하듯이 네. 폐지하면 네.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아니면 네. 기소 그 경찰청하고 합쳐서 경찰청 산하에 기소 검사실 네. 여기 두면 되죠. 기소하는 점. 기소청도 아니고 기소검사실. 자, 예, 텐디디니. 네. 네. 잠시만 그 말하실 때 예, 마이크가 겹치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 예. 최대한 양보해가면서 예, 박영기 노무사님을 네. 소개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아이고. 박영기 TV에서도 네. 네. 쩡님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구 네. 했는데 제가 여론조사 노배님 선택했는데 유유 울고 있고요. 바이솔님께서도 박영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솔 임경수님도 여기까지 와갖고 박영기님 응원했는데 맞습니다. 자 네.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정말 민주당 내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총선 때문에 윤석열 심판 때문에 참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승복하고 민주당 승리와 윤석열 심판에서 한 걸음 달려오신 박영기 TV의 박영기 노무사님 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안진걸 TV, 구자피 TV, 그다음에 박영
선 대박 TV. 연기 대박 영상 예 네, 대박 영상 어 제가 그럼 저는 소박으로 하겠습니다 소박 연기 소박 연기 소박하게 예 아유 저는 사실은 우리 진짜 좋아하는 우리 동지들 같이 방송하는 게 큰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성남 수정구에서 지금도 예비 후보긴 합니다 아직 경선을 못 치렀어요 단수 공천으로 우리 김태년 의원께서 되셔서 저희가 이거 뭐 이렇게 경선에서 떨어져서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경선조차 못 오른 사람은 네. 뭐 눈물도 못 흘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제가 지난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안타깝게 그때도 전략 공천 돼가지고 아예 뭐 예비 후보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정치 신인이고요 앞으로도 한 4년간은 또 계속 정치 신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인 노무사고요. 이전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는 참여연대 활동을 좀 같이 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조직재인국장이라고 좀 살벌하죠. 파업 주도하고 맨날 날밤 새고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2017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이제 연임해서 했는데요. 딱 문재인 대통령 그 집권기에 아주 빛나게 했습니다. 여기 촛불 투쟁 하면서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투쟁하고 그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제가 노무사 협회장으로 또 당선이 됐거든요. 아,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아,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투쟁 경력, 네. 사회단체 경력, 경력, 정책 경력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회에서 한 2년 3년간 그냥 살아봤어요. 법을 바꾸느냐고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들 이렇게 구할 수,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래서 이제 공인노무사법도 전면 개정하고 하면서 이제 아 정치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개별 노동자들 구제하는 건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해고도 구제하고 뭐 실업급여도 받게 하고 산재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한 명 한 명 구제하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을 많은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는 게 정치의 역할이더라고요. 국회 역할이고 입법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제 노무사 회장 끝나면서 바로 정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우리 그때 대선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성남에서 중원구에서 분당구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었습니다. 근데 0.73% 정말 아깝게 졌는데 다 우리 성남에서 져서 진 것 같아요. 분당 그때 가슴이 좀 아팠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세상을 바꾸게 성남시장 도전했는데 전략공천. 네, 그 기재부 차관이신 분인데 가수 이름이랑 비슷하셔요. 근데 네. 그분 떨어졌잖아요. 완전 떨어졌는데 네. 진짜 전략공천 당했는데 그분마저도 떨어졌어. 그때도 희생하고 온 팀 해줬는데 네. 사타타 같은 이름의 대북한 근데 그분 이제 요즘 안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이제 수정구 중원구가 원도심이거든요. 성남에 분당 빼고 거기서도 졌어요. 거기서 진 적이 없었는데 좀 그런 전략공천의 실패.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두 번은 안 당하겠지 하고 이제 제가 수정구가 원래 고향이어서 김태년 의원님 사선하셨고 20년 정치하셨는데 이제 할 만큼 하셨다. 그래서 수정의 새 판 박영기가 판을 바꾸겠다라는 이제 모토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많이 겁을 먹으셨나 봐요. 경선하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냥 단수로 가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연기. 여기 우리 정님도 그렇지만 진짜 전화 저 적합도 조사할 때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받아서 막 했다 그래서 적합도 자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아쉽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경선은 못했지만 우리 총선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년 후보님이. 원팀 하자 하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 구자필 박사님은 네네. 먼저 했다는데요? 아니 제가 경선을 계셨다. 여기는 경선을 했잖아요. 경선도 안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 네, 맞아요. 올려갈 수가 없어요. 컷오프된 분들한테 먼저 전화 드리는 게 도리죠.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컷오프된 분들이나 전략공천 당한 분들한테 제대로 된 예우나 통지. 예우, 위로 이런 게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컷오프 자체도 비문제적인 일인데 그러나 참겠습니다. 네. 아, 이제 자, 여기까지. 사실을 네, 또 컷오프의 문제점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네. 더 이상 저도 뭐 윤석열 심판 때문에 했고요. 참습니다. 우리 이제 윤석열 심판 그 검찰 독재 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은 수정구는 굉장히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이에요. 굳이 그렇지. 제가 여기서 많이 안 뛰어도 우리 김태년 의원은 반드시 이기고요. 저는 그래서 좀 약한 지역, 뭐 분당. 그 다음에 제 친구, 지금 내일 아마 발표할 때 부동찬, 용인. 예. 예. 그 다음에 수원. 뭐, 그 다음에 의정부. 뭐, 이런데 경기도 곳곳을 누비면서 내가 하여튼간 우리 전국에 농호사들 많거든요. 아, 조직해서. 더 컷 경기 유세단을 만드는 거예요. 컷도 못한 유세단. 아, 컷도 못한. 컷도 못당한. 컷도 못한. 컷도 못당한. 아니, 저희 유세단? 그 더세로 동지들하고 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90% 떨어졌는데. 맞네. 네, 컷오프. 컷오프 유세단이라고. 아, 그래서 보이시죠? 이름을 정했어요. 나고팀이라고. 나고팀? 낙동강 오리알 팀을 줄여서. 아, 나고팀. 아, 그래서, 예. 너무 아픈데요. 희망적인 그 총선 승리를 위해 이름으로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고를 안 시키겠다. 우리 후보로 된 분들을 무조건 나고 안 시키고 당선시키겠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간 유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하여튼간 컷오프 당해버린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그래도 온 팀을 위해서 싸우시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경선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우리 구자필 박사님. 이 두 분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원팀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팀 얘기를 아까 이제 잠깐 하다 말았는데 우리 후보님한테는 이제 축하 전화를 제가 드렸고 다음 날 저희 이제 캠프로 찾아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아, 구 후보님 선대 현장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손 잡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사무실에 갔죠.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 아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 아 전화 연결 하나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 안진걸 TV 전화 연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청와대 강민석 전 대변인이 출연했어요. 이원종 배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원종 배우님이 여기서 전화 출연을 했어요. 깜짝 출연으로. 그래서 새로운 악에 맞서서 꼭 승리하셔야 된다. 윤석열 권 새로운 윤석열 김건희 한동을 새로운 악으로 규정했어요. 김석감사 대변인 응원한다. 네. 그다음에 박영선 평론가님 방송 지금 대방영선 TV에도 쇼츠가 올라가 있는데 나는 박영선 워낙 인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응원한다. 이렇게 두 분이 이게 지금 기사가 수십 개나 나왔습니다. 아유, 멋지다. 이원종. 이원종. 안진걸 TV 출연해서 강민석 응원하면서 새로운 악으로 지정하고 아유, 훌륭하신 분이야. 이재명 지지해요. 이제 민정 후보들 지원 사격 나서. 우리 학교 선배님. 그러니 또 전용욱 씨가 구마적 깡패던데 지금도 깡패냐? 저도 구마적 이런 건 잘 몰라요. 구마적으로 알아요. 진짜 아니 구마적은 영화 속의 캐릭터인데 당신 깡패냐 이런 식으로 또 아니, 그 저... 그러니까 또 언론들이 신나게 전혀 전옥이 그거 아프잖아요 그분. 아픈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언론이 전혁 씨 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일본로만 했더라. 막 전혁 하면 막 데스티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데스티비를 하지 마세요. 기자님들 그러니까. 빨리지 않으세요. 자, 우리 이제 취재도 아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 전화 연결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지금 나솔 후보님인가요? 나솔 후보님이 어디선가 지금 선거도 하고 계실 텐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좀 얘기해가지고 아까 계시면은 통화를 하자고 얘기를. 예, 여보세요. 예. 아, 네, 저 후보님 혹시 계신가요? 예. 예, 좀 바꿔주세요. 예, 저기 앉은 거. 지금 윤희님이 이번엔 보령대전 처음으로 민낭 이겨보자.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남준 후보님, 네. 구자필인데요. 네. 오늘 여의도에 와서 안진걸 TV 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체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령대전 민주당 후보 나소열입니다. 나소열. 와, 우리 구자필 후보하고는 오늘 아침 같이 서가지고 우리 서천 군민들한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서울 가서 또 홍보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하고 저 박수님 나소열. 네, 군수님은 제가 군수님 시절부터 잘 알고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도 열심히 하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 승리 축하드리고요. 반드시 본선에서 네, 승리하셔야 되고 네.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민생 파탄 그다음에 너무나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 위해서 나소열 네. 후보님이 정말 네. 반드시 이겨주셔야 됩니다. 네. 예, 제가 보령소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도요. 선생님으로.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진짜 대한민국의 서민과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깊이 존경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뜻을 같이 실천하는 나소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원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소열 후보님 지금 안 그래도 안진걸TV 채팅창에 예. 로드코님이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윤희님이 네. 이번엔 보령서천 처음으로 민주당 이겨보자. 이겨보려나. 확실히 예. 승리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윤경숙님께서도 서천읍내 큰 어시의 단연기억도 새록새록 하면서 후보님 네. 그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박영선 평론가님 요즘 잘 나가는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국회의원장실에서 뵀었습니다. 박진우 비서관님 네. 하실 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윤석열 정권 말 네. 끌어내야죠. 나머지 3년 더 살기 네.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 서천 보령에서부터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천 보령부터 정리하면 화이팅! 저희 네. 응원 지지군단 함께 네. 끌고 내려가 끄는 게 아니라 함께 모시고 네. 내려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32년 동안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했거든요. 보령 서천에서. 예. 이번에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윤석열도 내려가서 서천시장 큰 불 났는데 상인들도 예. 만나주지도 않고 간 비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헌법기관 장동혁이한테 장동혁 의원도 아니고 네. 장동혁 시도 아니고 예. 이 적구가 장동혁이 지었구더라. 뭐. 그 보령서천 주민들 대표를 개무시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만 그것으로 우리 보령 국민 서천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고 있고요, 후보님. 진짜 자존심 상했고요. 네. 정치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진짜 맞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피해자들 만나러 오셨으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지도자의 몫인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하고 둘이 무슨 그림을 그리러 왔는지 맞습니다. 진짜 우리 서천 군민들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과하고 달랠 정도였거든요. 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아니 우리 예. 구자필 우리 그 후보 전 예. 후보님께서는 이 시간 예. 또한 본인 이야기가 예. 아니라 우리 나소열 후보님을 위해 예. 이 소중한 예. 시간을 또 이렇게 원팀으로 해주고 있는 이 팀이 정말 네. 민주당의 근간이고 네. 민주당의 힘인 것 같습니다. 모범입니다. 네. 모범. 네. 네. 우리 진짜 구자필 후보 경선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우리 같이 보령에서 시민들한테 인사하고 멋진 원팀을 약속하셨거든요. 진짜 멋진 우리 구자필 후보 감사하고요. 영원히 우리 보령 서천 시민과 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와우,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 네. 나중에 힘은 됩니다. 네, 네. 구자필 박사님이 다시 한번 나소열님께 큰 힘 한번 실어주십시오. 말씀드리면 나소열 후보님의 최대 장점 한마디만 하고 네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짧게 좀 드리자면 네. 우리 네. 나소열 후보님은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할 때 또 국민들 대할 때 진심으로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네. 반드시 나소열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네. 꼭 보령서천에서 이뤄내고 충남의 판을 보령서천에서 네. 승리의 기운을 와~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맞죠? 네. 네. 우리 구자필 후보 그리고 신현성 후보 같이 합심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박영기, 박영기 너무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 대학교 선배님 신 네. 듣는데요. 네. 그러네요. 성경대학교. 성경대. 네. 네. 저기 아, 방송이 네. 이기면 저희가 네. 과반이 아니라 200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윤석열 탄핵 치키는 기준점이 네. 되니까 선배님 반드시 이기셔가지고 네. 여기도 꼭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전국은 모르겠고요. 보령 서천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나소루군이 마지막으로 안중근TV에서 네. 축복사랑께서 당선되자 예. 그다음에 화이팅 더불어 민주당 그다음에 네. 박영희님께서도 당선되어 국회 입성 기원합니다. 네. 마라기 연구소님께서도 보령사천 이번에는 꼭 좀 민주당 깃발 꽂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로디코님께서 짝짝짝짝 엉뚱하니께서 네. 띵심 축복사님께서 민주당 200석 가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중에 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진심 보령사천에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 네. 화이팅! 화이팅! 남편이 보내줍시다. 나소열! 안진걸! 박영선 하셔야 됩니다. 박영선 틀 말 안 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비례로 박영선! 박영선! 예. 네. 우리 후보님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네. 지금, 네. 지금 이 순간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꺼비와 양양이님께서도 보령선 꼭 민주당 당선되길 화이팅 해주셨고요. 윤희님께서 신현승 후보님 아직 경선대 충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보다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꿈을 끌고 온 팀 한 명씩 당원들이 네. 지금 보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 탈락자들이나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배제되신 분들한테는 깊은 위로부터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그 하늘나라에 보내는 고통이랑 비슷하다고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예. 임종석 실장님도 결국 이제 원팀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잘 됐습니다. 이제 공천 갈등은 이제 다 마무리된 겁니다. 오로지 원팀으로 이제 윤석열 심판 나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도 아파. 아픈데. 아, 아프지만 해야 돼요. 아프지. 어. 근데 이게 아픈 게 어. 시간이 가면 덜 아픈 게 아니라 더 아파. 더 아파. 아, 웃는 거예요. 하지만 웃고. 이게 처음에는 무덤덤한데 시간이 갈수록 막 내려. 내려. 대박 영선 TV는 지금 방송 시작인데 벌써 몇 20명 늘어나가지고요. 3,400명 돼버렸어요.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방송 보면서 대박영선 대박영선 구자필 TV도 좀 구독해주세요. 네. 네. 구자필 TV 구독 좋아요. 구자필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대박영선 TV에서도 사랑된 이별님 이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이트 TV 박영기 TV도 계속 계시고요. 인사이트 TV에서도 바이솔님, 인사이트님, 김가우님 등이 계속 좋은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도 잘 떼야 됩니다. 26,700명 돌파했네요. 구자필 TV는 지금 이 순간 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자, 262명. 아. 아까 259명이었는데 그래도 서너 명 늘었네. 좀 많이 좀 300명, 해주시고요. 300명을 해주십시오. 아, 오늘 300명 하면 저녁은 구자필 후보가 쏘는 거예요. 300이 뭐야? 1000은 가야지. 아유, 제가 저기. 낙선하신 아, 예. 두 분을 위해서 네. 이미 밥값 출연해서 밥값을 아, 가져갔고요. 임세은 우리 민생경 공동수장 택도 지금 출연료로 준비했습니다. 예. 출연료 대신 네. 책과 식사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3월 중순에 또 꿈소 청년 장학금으로 9명. 예. 우리 9명이에요. 9명 300만 원씩 2,700만 원. 근데 한 그 지원자가 뭐 몇만 명이라면서요. 지원자 2,500명이에요. 아, 이번 심사는 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다 들어가. 어떻게 심사해요? 아. 그 중에 9명. 그다음에 홍길동 은행도 우리가 소액 긴급 생계비 10만 원 무상 지원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디서 지원하냐 벌써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아, 사회적 기업하고 지금 빨리 공지를 하자. 기부천사, 민생천사. 선착순 아, 이번에는 아니 선착순이 아니라 것. 사연이 애절한 것 받아서 110명을 지금 일종의 선착순처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요. 심사를 맞아요.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급한 사람들인데 막 한 달 끌고 심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홍길동 아니 꿈서청약금은 심사를 해야 심사. 되지만 네. 자금이니까 이건 긴급생계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앉은 걸 기부 많이 해주세요. 지금 기부 예. 기부천사인데 돈이 그건, 필요해요. 돈이. 아니 뭐 머니, 민생경제는 저한테 급여로 안 주니까 여기다 후원하시면 좋은데 쓰여지고요. 네. 저는 제가 열심히 하루에 방송 몇 개씩 하고 강의하고 주말에 강의 불러주세요. 강의비 많이 주세요. 예전에 저 강의비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어이 말이야. 교통비 간접으로 100만 원. 차마 제 입으로 말은 못하고 다다 익선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막 다른 곳에서 청년 장학금이랑 막 기부 소식을 딱 첨부해놓습니다. 아이 멋지다. 그러니까 강의비가 약간 올라가는데요? 아니 올려야죠. 당연히. 많이 아니 예, 100만 원 내가 보기에는 있었습니다. 100만 원은 기본이어야죠. 기본. 우리 예. 천하에 앉은 거인데 200만 원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아,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 합시다. 할 얘기. 예, 네. 같이. 네. 자, 할 얘기. 김명선님께서 구자필 TV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정말 네. 영상에 떨어지니까 신경을 뜯는지 한 말씀만 하시고요. 네. 예. 아, 말 그대로 아, 후보들은 흔히 얘기하는 뭘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경선을 정치뽕. 그 뭐 그거를 맞았는데 그걸 어디서 맞느냐? 유권자분들과 전화할 때 그렇게 맞아요. 아, 내가 찍었다. 아니면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이제 많은 그 유튜버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실제로 제가 한 200통 정도 받은 거예요. 문자, 전화 합쳐보니까 아 되겠구나. 근데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백업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더 진심으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이 주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거구나. 이제 진심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아, 이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수확도 하고 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그 대신 이번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동안 경선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진심을 우리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더 잘할 거다. 뭐 그런 생각 합니다. 예.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없다. 빨리 가서 경선 끝내고 본선으로 가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벌써 전국적 인물이 되셨어요. 아 그런가요? 바로 승보고 바로 팀하고 나경원 의원님이랑 바로 사람이 찍히는 바람에 네. 제일 모범적인 멋지다. 사례로 아니 우리 그냥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바로 뿌렸더라고요. 그렇죠. 구자필을 보라. 보라. 그렇게 다 해야 된다. 네. 그 불보가 네. 탈당 야, 진짜 민주당에서 재선 3선 4선 5선 해먹고 다 해먹은 사람들이 탈당하고 당의 그 독을 당이라는 그 맑은 우물에 침뱉고 동뱉고 우리 구자필 후보 당선되면 아 당 저기 나소열 후보 당선되면 보령시장 콜.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 생각이 없어. 본선만 생각해. 그 다음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는 대선 내가 생각해준다고 내가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총선 200석 이상 오케이. 승리해서 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시키고 정권을 되찾아야지. 정권을 시장의 상이 보여. 시장의 상이 제가 시장을 많이 가요. 네. 그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네. 무조건 네. 본선 승리를 위해서 그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우리 대박 영선 TV 나오신 우리 박영선 우리 언론연장 박영선 후보 당선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의가 일단 우리 그 비례대표를 뽑는 게 이번에 중앙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네. 전당원 투표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 전략 공간에서. 전략 공간에서. 네. 공간에서. 네. 아니,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정보가. 네. 막 그 얘기를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나요? 아니, 내가 중앙위원이어서 한 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돼. 없어졌더라고요. 아는 사람 친소관계를 뽑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냥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네. 끝납니다. 전략 공간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네. 좀 배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누구보다 훌륭한 분들이 있는지. 더민주혁신에서 문제제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민주혁신의 핵심인데 못 보셨나? 그건 지금이라도 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연기를 잘못했나요? 서대문 전략도 더 재미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권양엽 네. 비서관 저기 문재인 정부 우리 그럼. 비서관 균형이사 네, 비서관 균형이사 비서관 그러니까 여성 성평등 인사 총괄하신 분인데 이분은 범친문이고. 민주당이 가장 오랜 당직자인데 저는 하태하는 김혜경 여사 수행비서라고 몰아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저분이 전략공천 됐는데 저분도 룰을 바꾼 거 아니에요. 나 경선하겠다 차라리. 아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선 비례도 그러니까 경선을 했잖아요. 멋있게 하신 거거든요. 비례도 지금이라도 저는 당에서 얘는 네거티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판담이다. 한국 호소드리는 거요. 좀 더 재밌게 중앙위 투표나 또는 당원 전당원 투표로 전당원 투표 얼마나 재밌는데 전당원 투표하면 돼요.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 혹시 전당원 투표가 어렵다면 중앙위원 투표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권리당원 투표라도 한다든지 그렇지. 예,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하고 그래서 박영선
우리 언론위원장에서 뭘 하기로 했어요? 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중앙위원이라고 한번 찍어줘. 중앙위원 투표 안 한다고. 투표를 안 한다고. 아니 그 저기 안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해. 그래가지고 아니, 박영선 네, 얘기하라고 그래. 네. 아니 근데 얘기했잖아. 박영기, 박영선, 기선, 제압. 그냥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네. 안구, 정화. 어쨌든 네. 어떤 룰이든 간에 어쨌든 당에서 정해진 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제대로 선을 보였고 그리고 또 당에서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제대로 싸울 사람이니까 꼭 쓰시리라 믿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저도 싸워본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야당입니다. 네, 여당도 맞습니다. 아니고 야당은 잘 싸우는 사람, 검찰 독재 조기 종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전투력 센 사람들. 안진걸과 친한 사람. 전면으로 그런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안진걸과 친한 게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인데 안진걸과 친하다. 이렇게 가야지. 안진걸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안 싸우는 사람도, 안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싸우는 사람도 정말? 있지. 그런 사람들을 더 싸우게 해야 되니까. 예. 네. 안진걸 친한 사람 아닌데. 진짜 친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투쟁하지 않고 탄핵 폐지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친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고 여기 좀 한번 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읽으세요. 아 본인이 아 대박 연구님 읽어주세요. 본인 차만 보고 있네요. 자 권승현님 반가워요. 네. 구재필님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광호님. 네. 구재필님, 박영기님, 아 불러주셨죠? 불러주셨어요. 박영선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슈퍼챗도 한번 쏘시죠. 네. 사랑합니다, 김광호 선생님. 슈퍼챗은 우리도 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우리 박영선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8 시까지 말고. 네. 우리 박영기 네. 어쨌든 노무사님 네. 그. 컷도 못 해본 이 아쉬움 아, 전국 유랑단 네. 선거 유세단을 만들어서 더 어려운 지역 네. 돌풍을 만드는 역할을 할 텐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포항 갑니다. 네. 포항에 네. 진짜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아. 사무소 개소식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 창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창녕. 네. 아, 우리 창녕의 딸 우서영 후보가 개소식을 한답니다. 20대인가요? 네, 20대 초반인가? 네, 20대 초반인데 예. 어, 맞아, 맞아. 저 출판 기념회 할 때 창녕에서 직접 운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서영 후보님 전화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응원하고 낙선했지만 우리 창녕의 우서영 후보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시장에 가서 얘기하려고 토요일날 창녕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낙선을 했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고요. 전국에서 민주당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꼭 이번에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포항에 네. 김상헌 아, 후보라고 네. 거기 개소식을 한다고 그래서 포항 뭐 가깝잖아요. 그냥 KTX 타고 가서 네, 아니 그냥 진짜 내가 여기 서울에서 온 사람이 네. 어, 우리 김상헌 후보 훌륭하다 얘기해 주면 아, 포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서울 사람이 와서 어, 인정해 주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울 사람이니까 가서 네, 성남 사람이구나. 네, 가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어, 여기 김상헌 후보님. 김광호 선생님 창녕 우서영. 아, 잘하시네요. 지난번에 작년 네. 서부경남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하고 진주에서 촛불집회까지 하고 왔잖아요. 서부경남이 경남에서도 험지 중에 험지. 경북보단 조금 낫대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경북보단 우리가 좀 조금. 낫죠. 그냥 무소속도 가끔 되고 그런데요. 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진주갑에 갈상도 후보가 선전하고 있대요.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엄지라고 도와달라. 저 총선 전에 저 또 한 번 가기로 했어요. 재윤교 후보 있는 아, 사천, 아, 사천 남해 하동이랑 그쪽 그 우리 거창, 어, 우리 그 진주 이렇게 연합해서 강의 집회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우세영 후보님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특히 네.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좀 저희들도 이런 역할을 좀 해야죠. 해야겠어요. 네, 여기 우리 김상헌 후보는 포항 남구 울릉군이에요. 울릉. 아~ 울릉까지. 아~ 울릉도. 진짜, 네, 우리 네. 지금 일본에 독도 팔아먹을 것 같잖아요. 이번 총선 지면 아니 어우, 이미 팔아먹은 거 아닌가요?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공간으로 표시했잖아요, 이놈들이요. 제2의 공간으로.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아. 제2의 공간이란 건 우리나라 땅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천하의 그래서 여기 비리디 네. 비리디 아
여기 나오려다 참았습니다. 자, 3월 16일 오후 2시 제가 포항 갑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너무 좋고 박연기 TV 여러분 박연기 TV 이동주 TV 아니 죄송합니다. 이동주 내 친구여가지고 이동주 생각하세요. 부자필 TV 박연기 TV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박영선 평론가님은 공개적으로 오늘 또 말씀 잘해주셨는데 오늘 또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의 문제 있는 후보들 전력하고 해서 그걸 계속 홍보해야 돼. 말을 홍보해야 돼. 보도자료를 내시라니까요. 박영선 선본 이름으로. 저기 소류가 오늘 마감이야. 그러니까 그걸 내 네, 하고 합시다. 그걸 네. 오늘이나 내일 내갖고 언론 보도 나오면 네, 네. 비례 후보에서도 유리하죠. 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도를 내시라. 보니까 국민의 후보들을 분석을 했어요. 나, 아주 국기문란 범죄 저지른 놈들.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고요. 부패물이고요. 네. 오염수보다 더 나쁜 물 그러니까 후보들입니다. 국민의힘. 국정농단 권력부패에 네. 천명했었던 자들이 다 공천 받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3선 이상 잘린 애가 없다면서요. 현역은 하나도 안 장재원, 장재원 하나 처음에 날라가고. 장재원 근데 그 지역구에도 의형제를 네. 공천했다잖아요. 아니, 김기현도 당대표랑 네. 의원직 또 나가지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대표 나가고 국회의원은 또 됐습니다. 그 방탄 후보로. 공천 아니야, 그거? 방탄 공천이지 만 김건희 특검 맡기 위한 방탄 공천이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요.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을 다시 그냥 똑같은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 범죄 집단을 네. 전면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응징을 하는 곳. 윤석열 우리가. 이 집단들은. 우리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네. 국기문란 세력들을 다 국회의원으로 보내겠다는 네. 거예요. 국기문란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국민을 있죠. 국민을 진짜 네. 바보로 알거나 진짜 개돼지로 아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서운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다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당장 네. 기억하는 양평고속도로 네. 관련한 양평 출신 네. 국회의원 네. 김성교. 시작이 났잖아. 네. 김성교 온일용 강력 규탄. 아이고. 정계은퇴. 구속 원본이 필요한 자들인데 무슨 후보냐. 근데 그걸 한동훈이 다 손을 들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한동훈 너 입 닥쳐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양평군청 앞에 서울 양구 농성장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도 오신대요. 금요일 11시에. 이재명 대표님 11시 반에. 우리가 기자회견하면서 마무리 딱 맞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개항을. 개항을 쳐들어가게 됐어요. 네, 아무튼 이런 중요한 투쟁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저쪽에 나쁜 후보 특히 민생경제원 그동안 전쟁을 했던 나경원 박덕흠 김성규 원희룡은 민생경제 차원에서 최악의 뭐 호스트 파이브인 걸 우리가 만들고 네네. 발표하고 낙선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 공천하는데 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인 장동혁이 있는 보령서천을 와야지 네. 그 꼭 와서 우리 나서울 후보를 응원을 해주실 거죠? 예 아닌가? 오늘 보령서 방금 낙선운동이었고 아~ 강선운동은 또 따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령서 강대 네. 약속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보령서 강입니다. 너무... 4년 전에도 전국지역 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서천 보령 가겠습니다. 김현정 평택 병 후보님한테도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그분은 네. 아, 내일 1시에 경선 TV 특별 방송 하십니다. 김현정 평택 우분투 네. 평택 병 우분투님. 자 오 8시 됐죠. 8시요? 네. 아이고 벌써 안 돼. 8시 10분에 시작해서 아니 근데 그래도 네. 아쉬운 이야기는 한마디씩 해야죠 더. 자 박영희 노무사님부터. 저는 뭐 이야기 네 아쉬울 거 없고요. 이야기. 뭐 저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뭐 개인의 아픔이야 뭐 금방 있는 거고. 우리 당의 민주당의 승리 어쨌든 지금 총선 저는 진짜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 경제, 외교, 안보 뭐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거 건져내야 될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했던 그 열정보다도 더 불태워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사가 좀 돼보려고 합니다. 여튼 제가 이제 후보로 못 뛰지만 후보가 아닌 안 되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하여튼간 전국을 뭐 보령서촌도 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충청향후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령 시민의 그 다음에 서천 국민에 네. 다 있습니다. 아, 제가 가가지고 다 네, 우리 나소열 후보 찍으라고 확실하게 네,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이제 과반이 아니라 200석 만들어서 개헌도 하고 우리 윤석열 탄핵도 하고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하인스 평론가님께서 네 방송 지금 마무리 시간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인 거죠. 함께 만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자 윤석열 독재정권 그들을 고립시켜야 됩니다. 범진보 야권 다 함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자들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하는 순간순간 역사에 기록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선봉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전 무조건 되고 싶습니다. 전국 유세 현장 그리고 투쟁의 현장 같이 힘 보태서 독재정권 끝장내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인생님으로 의 모토는 국회로 들어가자 갈 사람들은 안 들어가도 윤석열은 반드시 끌어내린다. 멋있습니다. 부자비 박사님도 저는 오로지 민생경제구조 투쟁현장으로 이제 복귀하세요. 투쟁현장으로 그런데 오로지 오늘은 보령서천을 전국에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야기하십시오. 보령서천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약 한 1540, 1570 정말 초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겠다가 안타깝게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나 후보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선을 통해서 보령서천에 있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절절한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꼭 이기자.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그 초박빙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런 모아서 꼭 승리를 할 거고요. 제가 그 작년에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선에 뛰어든다. 충남 선거에 뛰어든다. 왜? 우리 충청도의 민심을 꼭 이번 총선에서 돌아 이렇게 잘 땡겨오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었는데 네. 그게 딱 한 1년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도 지키고 하려고 이번에는 꼭 그 경선을 또 열심히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보령서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까 박영기 후보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계시는 보령서천의 지인들이 있으시면 꼭 전화 주십시오. 네. 민주당의 승리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간절아 간절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나서울 후보의 장점이 뭡니까? 아까도 했지만 네. 진심이야. 오늘 나서울 정말 우리가 응원한 방송이니까 우리 주인공은 없는데 저희는 사람이 없어서 응원합니다. 나서울 후보님은 뭐 몇 번 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나서열은 진심이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시민들 국민들을 만납니다. 진심이다. 네, 청와대도 진심이다. 다녀오시고 또 충남에 부지사도 하시고 보령서천에 충청도에서 정말 30대 젊을 때 서천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군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서천 어려운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보령서천의 그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진심을 담은 후보입니다. 여러분 나소열을 기억해 주십시오. 꼭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 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와, 아니, 도와주세요. 아니 병태 먹고 맞아? 아니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아, 저도 아, 그렇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이번에 반드시 되십시오. 그렇죠. 네. 김태년 의원님도 비록 경선이 안 된 건 너무 아쉽고 그것으로 비판받을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정됐으니까 그 범친문 범친명의 큰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네. 그리고 무게가 있으시고 균형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할 겁니다. 성남에서 빨리 이제 단수가 된 만큼 빨리 선거운동 잘하고 성남 용인 그 경기 동남 벨트에 민주당 바람을 하남까지 쫙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신 거물급 정치인잖아요. 사선까지 했죠? 사선 누가 장영화 무너뜨려야지. 장영화 오늘 국회 기자회에서도 네, 박영석 평론가님이 장영화는 조폭설도 가짜 돈다발도 가짜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재심 재정신청 돼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1심에서 그 건달이 실형 나왔잖아요. 맞아 실형 나왔어. 그러면 장영화도 이건 법정 저는 법정 구속 될 것 같아요. 그 건달 가짜 그 거짓말한 건달 감옥 갔잖아요. 나 감옥에 있는데 더 추가됐어요. 그렇지. 그런 거죠. 네. 1년 6개월 더 추가됐죠. 근데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을 공천을 한다는 게. 이게 이자들의 이자들의 실체예요, 실체. 검사정. 아마 장영하가 이재명을 공격해 주니까 정치 검찰만으로는 안 되는데 밖에서 공격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니까 정치 검찰 앞잡이들 싹 다 공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훈민정음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민정음님. 아, 대박영선 TV 맞나요? 구독하고 맞아요? 왔어요. 고맙습니다. 아, 대박영선 TV, 박영기 TV, 구자필 TV. 빨리 여러분 구독자 눌러주세요. 안진걸 TV, 인사이트 TV는 양보하겠습니다. 하니까 매 하루에도 몇 날마다 한 번씩 하니까 북복 사람이 민주당 200석까지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150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다는 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일부 잘나라고 민주사 돌리지 마세요. 또 네. 일부 잘났다 그 돌리봐야 뭐 합니까? 그거 자기 만족밖에 안 되죠.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다면 그 여론조사가 설령 보수 가표집됐다더라도 경향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 지금 위기입니다. 그 흐름을 네. 보시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위기감 가지고 진짜 지고 맞아요. 있다. 네. 이제 윤석열 심판이에요. 윤석열의 악행, 이체 양명주, 뭐 특고전, 입틀막 이런 걸 마구마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이가 또 왜 이렇게 윤석열이 관권 선거하냐 하니까 코로나 때 돈 뿌린 게 관권 선거래요. 아이고 에라이 미. 나 아유 나 아니 코로나 때 이 중소상공인 다 들고 그래. 중소상공인들 다 힘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갖고 온 국민이 그걸로 겨우 위기를 벗어난 일부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국민들의 애정이 있다면 그따위는 마음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동주호님이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해주셨더라 시원하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까 이동주호님 이동주 TV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잡질 TV인데. 아니 이동주호님 지난번에 서촌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얘기 했어요. 상인분들 만나서 아 그렇죠. 소상공인 대회를 위한 소상공인 위원장이니까 소상공인 대표잖아요. 상인분들 당에. 손 꼭 붙들고 역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그때 이동주호님 오셨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오늘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해주셨습니다. 네, 아, 예. 자, 저희는 다 컷오프된 네. 사람들인데 문제라고 사랑 이어줍시다. 사랑하는 박영선. 예. 이렇게 좋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 대해 이렇게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데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염원을 안고 민주당의 몫으로 더민주 비례 연합에 들어가서 꼭 승리하는 그런 박영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 아픈 우리 이태원 참사 최수병 그리고 오송 참사 이들의 아픔 간직하고 그리고 검찰 독재에 분노한 민심들 제가 대신 안고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언론장악 방송장악에 이들 국정조사로 끝장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저 또한 당당히 나아갈 테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모두 투쟁! 오, 네. 투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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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오송 참사가 빠졌네. 2차 양명주 네. 특고전에서. 그래서 네. 2차 양명주 5 특고전. 오, 특고전. 2차 양명주 5 특고전에서 오송 참사까지 같이 하게 하면 좀. 아무튼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네. 말봄 체크는 네. 어저께 많이 했어요. 아, 그리고 말봄 체크, 여러분 진짜. 강권하지 않으면서 보험 컨설팅 다 해줍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말보험 꼭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이태경 선생님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끌린 채 다빈치님 안진거 화이팅 해주셨네요. 아이고 화이팅. 예, 저 화이팅 하는 건데 스스로 근데 갑자기 다른 건지 알고 있다가 제가 나와버렸네요. 예 여러분 자 마무리합니다. 네. 박영기 TV, 네. 대박연선 TV, 구자필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이런 분들 TV가 늘어나야지. 이분들도 힘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그 TV가 영향이 생기면 또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이나 우리 진보 세력이 더 영향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진걸 TV는 항상 우리 대박영선 TV, 구자필 TV, 박영 TV랑 함께 하겠습니다. 4시 하는 것도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앞으로 정신 없죠.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을. 자, 혹시 마무리 마지막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정기 PD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 안진걸. 안진걸. 이름이 좋아. 안 졌잖아. 안진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